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음 주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1%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2%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3분기 3.2% 성장을 기록했던 미국의 성장률은 매분기 그 폭이 줄어들며 1%대까지 둔화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기간 고금리 정책으로 민간의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얼어붙은 게 이번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나마 개인 소비가 늘어나며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떠받들고 있는 내수 시장이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지만 긴축 여파로 이 개인 소비 역시 줄어들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이처럼 둔화하는데도 물가는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는 1분기 4.4% 오른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난 분기보다 상승폭을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런 추세가 심해지면 당장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Fed is saying that no cuts in 2023 and stay at current high levels, whereas the market is pricing in almost 3 rate cuts by the end of the year. 미 언론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